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증시의 또 작두를 한번 타봐야겠군요. 네. 네, 증시 작두기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아, 시원시원하게. 뭐 자르셔도 좋고 타셔도 좋은데 시원시원하게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뭐 증시가 좀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네. 조금 답답합니다. 근데 뭐 말은 좀 시원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어제 뉴욕이 또 나스닥 많이 올랐죠? 예, 나스닥이 1.35% 상승하면서 네. 15,42.94로 마감을 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S&P 같은 경우도 1.24% 오르면서 3,258. 다우 같은 경우 다소 좀 미흡하지만 그래서 0.6% 상승하면서 26,539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이슈였겠죠. 네.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번에는 특별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 과연 FOMC가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었죠. 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하지만 역시 FOMC는 시장의 부흥에 화답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신규 부양책이라는 것도 없었긴 했지만 네. 현재 제로금리 수준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것으로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물론 경기가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뭐 원인을 들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안 좋으면 좋은 네.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군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실히 하고 있고. 예,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이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장 막판에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무슨 테슬라니 애플이니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그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AMD가 12.5% 상승을 했지만 보잉 같은 경우나 GM 같은 경우는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소위 천슬라, 뭐 만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1600슬라. 예, 최근에 다소 조금 변동성이 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걸 또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유동성 힘에 의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가장 컸던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돈의 힘이 컸었던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네. 국내 시장이건 미국 시장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력은 하지만 이게 쭉 뻗어지지 못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한 달 전에 벌써 한 달 동안이라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많이 사자는 지금 현재 여전하죠. 뭐 국내에서도 테슬라를 사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정도로 네.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를 사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익을 이제는 나는 좀 실현하겠다라는 측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테슬라를 사겠다라는 의지와 테슬라를 장기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있어서 언제든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뭐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새로 사는 사람들의 요구가 맞다. 구찌가 크냐? 예. 아니면 파는 사람들의 구제가 크냐? 그렇죠. 약간 파는 사람들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덩어리로는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읽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고 예. 시장을 스토리를 읽어야 되느냐, 재무제표를 읽어야 되느냐, 수급으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재무제표는 솔직히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이익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탄소 배출권에 따른 정부 보조금이 이제 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올랐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 테슬라가 올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테슬라가 어떤 이러한 얘기로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수급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주식을 볼 때 어떨 때는 본질 가치를 봐야 되지만 어쩔 때는 철저히 수급을 봐야 되는 상황.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철저히 수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테슬라를 수급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큰 구찌들이 이제 나는 테슬라 됐다.
라고 하고 던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털렸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주시장은 이제 하락 전환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 테슬라 그렇게 큰 부채들 나온 거 다 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아내긴 했죠. 예. 파는 사람들이 예. 손해봤다. 예.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목에 차지 않았을까? 뭐, 이 개인적인 순전히 생각입니다만,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파는 사람들은 예. 워낙 싸게 샀을 테니까. 예. 저기, 예. 저기, 박스 안에만 들어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 되나 봐. 저게 테슬라, 엔티트 테슬라 자리인가 봐. 아니, 테슬라를 재무제표를 보면 네. 이게 선뜻 손이 안 나가요. 네? 그게 그 여러분들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면 테슬라 재무제표 나오니까 네네. 저도 관심 있는 아무래도 큰 기업들은 보게 되거든요. 네. 보게 되면 매출 원가가 거기에 그 일반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그런 구조니까 이게 지금 영업의 손익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니까 아무리 이제 물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있는 건 사실이고 판매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역시 작두기가 다르시네. 에. 단호하네. 에, 저랑 비슷하시네. 그래서 저는 고퍼스는 안 삽니다. 고퍼 샀었어? 아니 안 샀어요. 아니 샀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고퍼스. 예. 그리고 고퍼스가 또 왜요? 고퍼스도 뭐 필요할 때가 있죠. 예. 네. AMD의 상승세가 아주 돋보이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죠. 예.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쪽 신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뭐 GM이나 보잉 쪽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모습들이니까. 네. 신사업에 대한 것들은 뭐 우리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성적이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와 관계를 EPS와 PR 관계를 봤을 때 높은 PR은 다 인정하지만 네. 이제 EPS가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런 주가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쪽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으로 지금 이제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항상 모든 언제든지 EPS가 살아있는 종목을 사야 되지만 AMD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EPS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돋보이는 기업에 돈이 쫙 몰려서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지금 현재 지극히 쏠림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느낌 학상으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항상 주가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조금 뭐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유동성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뭔가 내가 나한테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가가 차트가 조정을 받은 차트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또 가치 투자는 그런 거죠. 나처럼 현명한 사람을 찾는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내가 AMD 같은 쪽에 EPS가 증가하는 쏠림 현상들을 봤다라면 나처럼 현명한 사람도 분명히 이것을 믿고 사줄 것이다. 이런 EPS 증가를 믿고 사줄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 과정으로 해서 결국 재기적 현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룰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룰인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반대 룰이죠. 나보다 바보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아무런 실체가 없으니까. 네. 실체가 없는데 단지 주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아, 그러네, 거. 그거. 예. 어? 그런 거죠. 지금. 나도 속았으니까 너도 속아야 돼, 이런 거. 그렇죠. 나보다 좀 뒤늦게 속아주고 들어와서 내가 산 것보다 다소 비싸게 사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 실체가 없는 건데. 네. 이거 막대잡기 게임과 똑같은 거죠. 그런 게임이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투자할 때랑 정상적으로 EPS가 증가하는 것을 투자할 때는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를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떨어지네요. 대북 테마주 사가지고 30% 물리면 장기 보유. 아, 40%입니다. 40%. 더블 S. 40%라고요. 40%냐? 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 주식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물어보는 건데 테마는 테마가 살아있을 때 남들이 혹했을 때 해야지 남들이 이미 다 그거에 대한 테마 아니다 그랬는데 다시 혹할 때까지 오려면 정말 고난의 행군을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가치에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시멘트를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이게 안정적으로 나는 거야. 아니 근데 테마주를 사가지고 가치주 영역까지 갔을 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는 다 털리는 거야. 아, 제 가치가? 너의 가치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테마주 근데 테마라는 게 예. 이제 이른바 뭐 정치인 테마 무슨 대북 테마 이런 경우는 네.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예를 들면 네. 뭐 5G 테마 이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닌가? 테마주 테마도 또 투자하시는 팁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뭐 또 테마도 결이 다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뜬금없는 테마가 있는 감,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는 네, 거죠. 네. 그런 거지만 5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체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위안을 삼으시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는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오릅니다. 표현이 좀 뭐하지만 네, 네. 뭐 그 관련된 것들은 다 오르죠. 네. 1차적으로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그라들죠. 어쨌든 지금 사그라들어서 마음이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네. 2차 상승기가 오면 내가 다시 또 테마가 형성될 거야 라고 하지만 2차 상승기에는 냉정해집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주시장에 있어 보면 1차 상승은 진짜 말, 테크가 올라가면 테크가 붙은 거, 뭐 바이오가 붙은 거, 이런 거 뭐 진짜 실체 안 따지고 신풍제약이 오르면 신풍제지가 오르는 것처럼 테마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신풍제약 올랐다고 신풍제지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신풍제약이 뭐, 지금 신풍제지가 일부 올랐어요. 그 계열관계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신풍이 붙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옥석가리기가 아니죠. 다 올라가죠. 아, 근데 2차 상승은 분명히 철저하게 옥석가리기가 들어갑니다. 아, 네. 테마에서 그게 테마가 실체가 있어서, 5G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 테마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철저하게 옥석가리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그때부터도 2차 상승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런 거 아니고서는 철저하게 손절매밖에 없죠. 처음에 뭔가 테마가 시작됐다 싶을 때는 일단 걔 뭐 관련된 거 일단 사야 되겠군요. 만약에 내가 테마주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네. 2차 상승을 만약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럼 테마주는 제가 지난번에 달리는 말 비유한 것처럼 네. 철저하게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만 들어가야 돼요. 아. 제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 테마주를 경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 사야 되겠군요. 이렇게 받아치네. 정프로. 아니 왜냐면 자 봐봐요. 신풍제약 올랐을 때 신풍제지가 오르는 것처럼 예. 처음에 테마 막 붙을 때는 예. 뭐 관련만 있고 무슨 저 같은 저 CEO랑 같은 학교 나왔다 뭐 이런 막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유 그러니까 없이. 그때는 다 같이 세상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속된 말로 예. 다 같이 넋이 나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테마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다음날 모든 사람이 정신 차린다라는 보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다음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뭐 금 가격이 오르니까 네. 금 가격이 오르면 고려아연 같은 게 오르거든.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연 네. 대련하면은 네. 금이 금은이 부산물로 나온다는 거야. 네. 그거는 뭐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금이 매달 한 500g씩 나오는데 1000불 할 때랑 2000불 할 때랑 부가세 다른 거니까. 네. 예를 들어 근데 이름에 금 들어갔다고 막 오른다. 황금 ST 이런 거 있잖아. 황금이요, 황금. 아, 그래요? 이름을 지을 때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뭐라는 데야? 스테인리스 생산 전문 업체인데. 아. 거기도 금 나오나? 모르겠네. 그럼 우리도 3% 바이오 TV 뭐 이렇게 좀 바꿀까요? 바이오 테마로 한번. 가래에 찢어집니다. 네. 네. 자, 여튼 뭐 이런 테마 관련해서는 예. 꼭 주의를 그렇게 해서. 당연하죠. 예. 손절이 정말 가능한 사람들. 예. 뭐 이런 걸. 프로 영역이라고 저는. 프로 영역이다. 예.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재무제표 보고 투자한 사람들 중에 예. 성공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차 소장님. 어떤 게 없죠? 재무제표, 오, 재무제표 너무 건실해. 예. 오, 그리고 이거 자산 대비 너무 저평가야. 네. 네? 예, 예. 그 이익도 뭐 대출 뭐 나고 있어.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종목을 잡았다 이거지. 네, 예, 예. 굉장히 소외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도 유행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가치 투자의 영역인데 예.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예.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가치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가치 투자 이꼬르 장기 투자 절대 아닙니다. 가치 투자는 가치가 만약에 했는데 이게 진짜 무슨 뭐 테마를 타던 뭐를 타던 가치가 반영이 한두 달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아는 가치 투자자 그 다음 날 파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가지 하긴 가치 투자라고 산 거야. 네.
근데 이게 뭐 안철수 테마주가 된 거야? 자기 모르고 샀는데 그렇죠. 예, 예. 바로 팔아버리더만. 그렇죠. 이러면. 그렇게 해서 가치가 반영되면 그때는 바로 30% 올랐으면 팔아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가치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나는 가치 투자를 했는데 왜 소외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치 투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랄프 렌저 같은 경우도 소형주 가치 투자했을 때 네. 랄프 렌저의 윈저 펀드가 나왔을 때 무려 6년 동안 그때는 니프티 50 그것만 올라갔던 시기였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 있어서 필러패커드 뭐 예, 그런 것만 올라가다 보니까 무려 6년 동안 소외를 당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언택트라는 성장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 가치 투자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인기를 좀 덜 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올바로 가치만 평가했다라고 보면 저는 언젠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시장의 유행이 지금 내가 그런 쪽이 아닐 뿐이지 네. 이게 내가 가치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다라든지 아니면 EPS가 하강하는 것만 실수를 안 하셨다라면 그거는 믿고 기다려야죠. 단지 내가 그 옛날에 법정 스님 무소유의 그런 글을 쓰셨는데 그 뚝섬이 60년대에 그 다리가 없었을 때 배가 왔다 갔다 뗍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배를 타러 나왔는데 배가 출발해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 내려주고 저쪽에서도 기다려서 배가 오고 그때 당시 시간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야 움직이는 거니까 이쪽에 와서 사람이 타야 움직여야 되니까 법정 스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좀 더 부지런해서 빨리 나왔구나. 우리는 내가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배를 탔을 텐데 내가 너무 일찍 나왔다. 막 그랬는데 법정 스님 무소유에 그렇게 쓰죠. 내가 좀 일찍 나왔고 스스로 위안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시기를 조금 잘못했을 뿐이지 내 가치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음 배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다. 네, 예, 지금 그렇죠. 배는 내가 놓쳤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 좋겠다. 네. 말씀이신 거죠? 다른 그 미국 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빅스 지수가 좀 하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품 수지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됐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주택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주택 지수가 좋게 되면 그들은 그걸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경기라든지 소비의 호조를 좀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규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실물 경기가 밑에서는 좀 꿈틀꿈틀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물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예. 단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령층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좀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배 첫 번째였는데 기다리다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또 출발했답니다 지금. 정 프로님은 참 말씀이 참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저 채팅장에 예, 그런 경우들이 자기가 예. 많이 좀 있었다고 예, 마음이 좀 아프다고 그러시네요. 자 여튼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그제 계속 들어왔고 그렇죠. 오늘도 그 흐름이 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 많이 빠졌어요. 93달러 초반대로 빠져버렸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환율을 단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안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철저히 환율 보고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좀 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만 하더라도 신흥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답 없는 인도, 브라질 뭐 이런 애들 섞여 있으니까 거기 이제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신흥국 자체를 멀리 했었던 것들이라면 네. 이제는 뭐 조금 진정세가 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탐이나 뭐 제임스 이런 애들도 이제 좀 정신 차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보고 철저하게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종목의 소외가 많이 느끼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오르고 제약바이오 빠지고 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야 차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물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도 리스크 관리 뭐 어떻게 해요? 리스크 관리를? 예?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요? 리스크 관리는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네.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한다. 우리가 9시서부터 3시 반까지 주식시장을 열심히 보면 주식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 책에도 제가 썼듯이 주식시장 정석에 썼듯이 그 시간에는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습니까? 막 판단은 그렇죠. 이게 숫자 바뀌는 거 보면 숫자 바뀌는 거 보면 이게 게임과 똑같잖아요. 네. 그다음 시간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녁에 네. 집에 오셔서 주식하시는 분 남성분이건 여성분이건 만약에 좀 이렇게 지금 내가 좀 물려 있다라든지 아니면 고민이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동네 카페를 한 30분 가시든지 그 와이프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아니면 혼자 생각할 시간 혼자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네. 그때가 가장 이성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절매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리스크 관리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무조건 그 다음날 실행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마음이 변하죠. 주가가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탁 치고 빠지는 거 아니야? 소위 휩소라는 걸 생각을 하죠. 네. 속임수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뭐 항상 저도 학생들 가르쳐보고 뭐 이렇게 해서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판단을 실행하는 게 결과가 항상 좋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네, 누적적으로 보면 그 휩소라는 게 나타난 것까지 상상을 한다?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것까지 내가 소설을 써가면 너무 어려워. 그건 답을 정답이지를 못 씁니다. 네. 정답지를 못 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운 것을 다음날 실행을 하고 접어두고 서로 힙소가 생겨서 진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다음 배 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결정을 다음날 실행을 하는 장중에는 실행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보면 하루 그냥 매일 그런 걸 반복 아니겠습니까? 이거 막 50원 더 올라간 그 가격에 팔고 싶어서 막 그거 기다리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절대 네. 그런 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예, 투자 또 뭐 이렇게 매수 매도의 어떤 그 습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길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마 반성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날 매매는 그 전날 하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죠.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약 주문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막 올라 예약 취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증시 작두기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